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팬덕시 만난 최고의 인기 그 신기한 현상. 저희는 인기현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오신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우리 어르신은 물 드셔야 되니까. 제 고향이고 제가 자란 곳입니다.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이렇게 4,500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노래하니까 감회가 색다르네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삼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 삼산동 사시는 분 계세요? 많으시네요. 네. 지나가다 인터넷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 유년기 네. 뚱뚱했었는데요. 저도 사실 부평 살았었는데, 저 부평 부대동 살았습니다. 부평동 국민학교에 입학했다면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아, 중학교에 입학했죠. 죄송합니다. 지금 어떻게 콘서트가 중반을 다가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세요? 네! 그렇다면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혹시 뭐 아파 계신 분들도 괜찮으세요? 네! 빨리 소리 질러주세요. 벌써 이게 마지막 콘서트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아쉽다. 근데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또 좋은 결과가 생겨서 또 다른 콘서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성 지를 때 아 스파르타가 이런 곳인가?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듭니다. 함성이 전쟁에 나가는 굉장히 그 담대한 함성. 그래서 요즘 네 인태 씨랑 세기 씨랑 한창 앨범 준비하는 걸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제가 지금 인태랑 네, 슬기랑 듀엣토라는 그런 부분 이제 활동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죠? 15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있는데요. 뮤직비디오 하시나요? 비밀인가요? 비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들 보셔야 돼요. 괜한 얘기를. 그리고 17일에 이제 음원 사이트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근데 저희 이제 홍보를 뭐 할 만큼 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저희 형을 챙겨야 되잖아요. 회사 어떻게 얘기해도 되나요? 안 돼요? 아, 회사 삼성 들어가실 거예요? 맞더라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아, 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분이 한 명은 꼭 있으신 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네. 아, 뭐 그거는 각각 생각하기에 나름이지요. 네. 아, 네, 그만. 네네네. 우리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조만간 네, 좋은 소식으로 제가 인사드리겠고요. 우리 동현 씨 앨범이 이제 동현 씨 너무 안 나왔어요. 시민라커, 안방라커. 현재 지금 앨범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5월 말에서 6월 초쯤으로 지금 예, 앨범 판매를 예, 발매를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또 다른 또 새로운 곡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곡을 타이틀곡을 해야 될지 굉장히 지금 고르는 재미가 있네요. 곡이 다 좋은가 봐요. 타이틀곡 고를 정도면 곡이 네. 예, 또 워낙 또 좋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셔서 네,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음악방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곡을 다 싶었는데 인천만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뭐, 이 앨범 발매의 깊은 마음을 락 감성으로 즐거운 락 2003년 기념으로 제가 삼산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더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 노래 뭐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이 기쁜 마음을 기쁜 마음을 그럼 여러분께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기현상 팬덤 씨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이어지는 무대가 이어지는 무대는요 이제 상돈이 형
네, 궁예랑 또 동물들이요. 몰랐는데 요즘에 성균이 형이 네. 성대모세 말씀드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성균이 형의 노래 연습자가 요즘에 그런 연습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앞에 계신 분들 여정들 조항이 아실 것 같아요. 네네. 해줘 많은 거! 이 시청률이 한 60% 나왔던 거죠? 자. 짐은 매력이다. 모르겠다. 지금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이건 막대기야. 알겠죠? 들어보고 싶으시죠? 네! 도널드 덕 소리, 네. 최강 발톤으론 과연 어떤 음색이 나올까? 이건 그러면 손 가리셨으니까 도널드 덕 때는 박상도 입술을 좀 내미시고 엉덩이를 좀 뒤로 빼주시고 네, 진짜 도널드 덕처럼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서 못 때리는 거 알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잘했죠? 네! 네 도널드 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억을 다 하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네, 못한다고 하시면서 엉덩이 빼는 거 보셨어요? 시키는 거 너무 귀엽다. 아, 네. 그럼 이제 제 친구 슬기도 또 굉장히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목이 간다고 이거는 시켜주지 말라 이랬는데 안 들을 수 없죠. 다 여러분들은 공평하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 윤민수, 네, 가수 윤민수와 조용필 그리고 김광석, 네.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시키네요. 그래, 뭐 인천이니까. 네. 아, 자, 저희 인기현상이 서로 다 인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도 인연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유민수 씨가 신용재 씨랑 불명이라는 방송에서 불렀던 인연 네, 짧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수 형 성대모사 하면 목이 가요. 제가 방송에서 했던 건데 제가 조용필을 계속 콘서트 때 시도했었는데 너무 짧게 짧게 해가지고 안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용필 선생님이 조금 집중하실 때의 소리예요. 네, 지금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내 모든 것 다 줘도 그만큼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미소가 그대는 팬텀신요. 김광석 선생님 하면은 또 좋은 노래가 있죠?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인데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 다음 콘서트가 이루어질 때 저도 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듣고 계시는 피피씨 있는데 저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 뒤에서 맨날 목 푸는 소리 누가 들렸다고 했었거든요. 막 글들에서. 저게 그거예요? 예. 우와. 예, 우와. 이거 맞으시죠? 아닌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목 푼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그 무대 뒤에서 긴장되다 보니까 그 슬기가 가르쳐준 또 이제 목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한번 원조를 보여주시죠. 흥아 흥아 그대로 배워서 흥아 아 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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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아
여기까지 할까요? 네, 빨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새로운 새로운 마음을 들어봤는데 풍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또 인기연사 하면 또 네,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어 들리는 제가 엉덩이 내놓으시면서 지금 영혼이 나갔어요. 이어지는 무대는 저희 인기연상의 정체성 네. 인기연상의 정체성 인기연상의 첫 팀이 되어 불렀던 그곡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